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수요일 하루의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2교시는 항상 저희가 이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미친 남자 미남쌤과 함께 내일 종목 수업 가져보는 시간인데요. 지금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종목을 살 때가 아닐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오늘 미남쌤이 자세하게 주실 예정입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매일 점심 고민, 반찬 고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종목 고민까지 들 순 없습니다. 종목은 내일 종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밤 10시에 항상 저희가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미남쌤 나오셨네요. 내일 종목 수업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미남쌤을 주식에 미친 남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노란톡에 이승우 학생님이 미친 열정이라고 올려주셨네요. 아, 제가 항상 노란톡에서 이제 특별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준비물이 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저만 미치면 안 되고 함께 미쳐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준비물, 그러니까 미친 열정을 준비해 오셔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미남 쌤과 이제 정말 오랜 시간 같이 함께 수업을 해오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수업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오시거든요. 저도 옆에서 이 열정을 보면서 항상 많이 배우고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잘 매매할 수 있겠구나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미남쌤과 한 시간 열정적으로 수업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미남쌤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종목의 이제 주미남쌤입니다. 야, 근데 제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우리 또 앵커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방송 할 때마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이 방송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 출연을 하는 것 자체가 저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또 뭐 시장에 반등 나올 때 또는 어제 같이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올 때 어느 시장에서든지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 한 시간 제가 또 파이팅해서 달려갈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친 열정 준비하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 함께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열정적으로 미남쌤과 수업 참여하면서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지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꾸려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 워낙 급변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 모두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뒤에는 오늘의 이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을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어가지고요. 미남쌤, 오늘은 그래도 국내 증시가 반등이 너무 크게 나와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 또 미국 나스닥 선물 굉장히 많이 빠지고 유럽 증시도 폭락 중입니다. 시장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부터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이제 장세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라 함은 이제 시장의 하락이 나오는 변동성도 있겠지만 반대로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변동성도 좀 크게 나타나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갭상승이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1%, 2% 이런 식으로 이상 급 반등으로 갭상승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 좀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악재로 좀 존재를 했었던 내용들이
우선은 어제 보셨을 때에 10시 정도에 이제 CPI, 미국의 2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움직임들도 나와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SVB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에 계속 악재가 상존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 정부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연준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다라는 이제 시장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좀 안도감이 시장에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좀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제에 보셨을 때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굉장히 좀 크게 깊은 하락이 나타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하락을 만든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시장에 있어서 3대 주체를 보죠. 개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대 주체로 나눠서 우리가 보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우리 국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수급의 주체는 제가 항상 외국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네 강하게 이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선물에서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어요. 선물에서 거의 1조 8천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네. 이 매도가 1조 8천억 정도의 이 매도세가 이전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21년도 이때 7월, 8월, 9월 네 이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기 좀 바로 전 시장이 하락하는 그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때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대량의 이런 선물 매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만큼 시장이 또 빠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 반등이 나와줄 때에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는 전환이 되는 시그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외국인 수급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수의 이 캔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준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 일시적인 반등에 좀 불과하거나 다시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선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급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을 보셨을 때에도 1.5%대의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S&P 500 지수의 선물을 보셨을 때에도 거의 2%대의 하락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장이 열렸을 때 11시 30분 본장이 열렸을 때에 뭐 시가가 어디서 출발할지는 모르지만 미선물이 현재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오늘 미장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개파락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개파락 시작을 했을 때에 그거를 좀 이제 회복해주고 양봉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는 반발 매수에 좀 붙어주면서 양봉 형태로 그래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충격이 좀 덜할 텐데 지금 현재에서는 만약에 이제 좀 음봉 형태로 길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 국내 증시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국내 증시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3월 13일 날에 월요일 날, 네, 이날에 이제 캔들을 보셨을 때 아래고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날의 저점을 우리가 분봉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봉을 좀 이제 펼쳐서 보시게 되면은 3월 13일이 요날입니다. 네, 요날의 흐름을 보셨을 때에 자, 요날의 흐름을 보셨을 때에 이제 시장이 한번 쭉 빠졌을 때 10시 30분 정도에 저점이 한번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2369포인트입니다. 이 2369포인트를 내일 만약에 밑에서 개파락으로 이제 밑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내일 시가가 반대로 내일 시가가 이 2369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2369포인트 네, 코스피 기준입니다. 여기를 지지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369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 좀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어제 급락이 나오고 오늘 갭상승으로 높게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이 갭상승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SVB 사태가 일단락된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CPI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안도감에 의해서 시장이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봤었던 종목이 오늘 5%, 7% 이런 식으로 막 갭상승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수가 뜨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 어제 샀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살까 하시면서 오늘 오전에 매수 버튼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그러니까요. 겁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더 비싸게 사도 됩니다. 이 위에 가격대에서 좀 더 비싸게 사셔도 되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냥 손가락 묶어 두시고 네, 손 꽉 묶어 두시고 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장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언제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내가 지금 사용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기회를 다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정작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때 정작 내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도 중요하고 종목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하락이 나온 상태이니까 두드러 맞은 상태에서 지금 매도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좀 확인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남쌤과 시장 한번 봤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이슈가 지금 나왔거든요.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 은행도 파산의 위험이 있다라는 리스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남쌤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응하실 때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남쌤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방송에 나오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남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남쌤과 함께 어떻게 시장 대응할 수 있는지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 내일 시장 압축 전략 브리핑 파일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요.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입장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시장 미남쌤과 함께 현명하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종목 수업이고요.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품 안에 수익을 노래하라 사랑가요. 모두 내가 암행어사라고 말하지만 진짜는 단 한 명. 누가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Minam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내일 시장에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을 보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업을 꾸려가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뭔가 신규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좀 큽니다.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제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많이 검색해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함께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PD님에게 좀 이제 요청을 했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종목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렇게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0198, 화면 번호 0198입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10시 15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현재 많은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 검색을 하는 순위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가장 많이 검색을 한 거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SPG가 두 번째이고 사마 알미늄이 이제 뭐 세 번째이고 이런 식으로 검색 순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10위부터 1위까지의 종목은 3시 30분 장마감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제 PD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3시 30분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1위에 10위까지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장중에 가장 많이 검색했을 종목들이니까 그 종목들 지금부터 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되는 것을 기준으로 체크를 한 종목이고요.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1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남쌤, 오늘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중에서 10위부터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10위 같은 경우에서는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그 종목이 상승하는 명분을 첫 번째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 분석부터 그냥 하십니다. 네, 어떤 그 이 종목이 왜 상승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턱대고 현재의 차트가 어떻고 캔들이 어떻고 뭐 거래량이 어떻고 이런 것부터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가장 먼저는 이제 왜 상승했는지 그 상승에 대한 명분부터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0700입니다. 화면 번호 0700을 보셨을 때에 종합시황 뉴스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런 창이 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뭐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일할 텐데 여기다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왜 변동성이 나왔는지 오늘 이렇게 뭐 25%의 이런 강세가 나왔는지에 대한 명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셨을 때 오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서는 명분이 유럽에서 지금 핵심 원자재법 CRMA를 시행하기 전 수혜주로 지금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CRMA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CRMA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는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CRMA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앵커님은 네,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럼 IRA 네. 법안은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IRA 법안은 네. 들어보셨고 네. 네. CRMA 법안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하셨고 네. CRM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유럽판 IR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IRA 법안이잖아요. 그 법안 같은 경우에서도 그 법안과 이제 거의 유사한 유럽판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핵심 광물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그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에 대한 이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이 CRMA 같은 경우 유럽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 IRA 법안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IRA 법안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모멘텀이 이번에 당장 끝나는 게 아니죠. 이후부터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SK온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발빠른 대처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지금 당장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CRMA 법안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재료가 나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그 연속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발표가 한 이틀 정도 미뤄졌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이제 뭐 이틀 뒤까지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재료에 대한 연속성은 존재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에코 앤 드림이라는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에 오늘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먼저는 차트를 좀 넓게 펼쳐보세요. 그래서 앞에 이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검정색 선을 이제 그어놓은 구간이 오늘 종가인데 그 위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좀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 매물대가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를 걸릴 가능성이 높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매물대가 현재 4만 원에 위치해 있네요. 이 4만 원을 돌파를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에 지금 현재의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비슷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제 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에는 이 앞에의 거래량보다 훨씬 강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앞에 이 매물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져요.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 캔들만 그냥 급등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하락이 나오는 것도 우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4만 원을 돌파를 할 때에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보고 나서 오히려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에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는 에코앤 드림이었습니다. 2차전지 전구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유럽 핵심 원자재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4만 원 매물대를 뚫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9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조회 탑10 중에서 오늘 9위는 어떤 종목이었나요? 미남쌤. 오늘 9위 같은 경우는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마알미늄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것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보셨을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아래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보셨을 때에 아래 좀 내려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마알미늄이 양극박 물량 납품 이제 취소 속에 반사 이 기대감 속에서 지금 상승이 나주고 있다. 롯데그룹의 2차 전지용 양극박 생산 기업인 이제 롯데알미늄이 고객사인 삼성 SDI, SK 온 승인을 받지 않은 기계로 양극박을 생산 납품해 온 사실이 최근에 밝혀진 가운데에서 현재 이제 그와 관련한 네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승세가 나주고 있는 그냥 여기서 키워드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지금 2차 전지용 양극박 이제 생산 기업이다라고 좀 이제 보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마알미늄이 2차전지 관련주로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지금 고가권을 이제 돌파를 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방송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좀 넓게 펼쳐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고점이네요. 네, 완전히 고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을 하는데 역사적 신고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이 더 간다라는 주식의 유명한 격언.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예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무엇이 이제 장점일지 단점일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장 이래 최고가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도 네. 있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AI나 로봇 네. 관리주도 최근에 굉장히 핫했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좀 큰 것보다 살짝 작은 걸 보겠습니다. 작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 네, 최근에 이제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가격대가 기존에 이제 신고가 가격대였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 이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현재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주가 계속 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타날 때에 이제 그 위로 매물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모멘텀만 좋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네.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몰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목표가가 어디다 얼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가권이 그 앞에 이제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뭔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릴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셀바스 AI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였죠. 근데 이 종목이 대장격으로 상승이 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역사대 신고가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차례 좀 이제 쉬어가는 네, 숨 고르는 구간이 나타났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하는 구간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근데 현재의 이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에요. 셀바스 AI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를 목표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왜냐면은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위로 매물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지금 삼화 알미늄이라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신고가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매수세가 불러줄 수고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현재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한 차례 저는 확인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역사적 신고가 가격이 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오면서 4만 5천 원 부근에서 네 한번 좀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4만 5천 원 손절가를 잡고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네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요즘 뭐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때문에 워낙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0위와 9위 모두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9위 삼화 알미늄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미남쌤이 여러분과 함께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의 또 여러분들께 특강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미남쌤과 함께 투자 포인트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쪽을 눌러주시고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7글자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1100분이 넘게 계시는 그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미남쌤과 함께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4242번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장 브리핑 자료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장중에 미남쌤께 시장에 대한 강의 대응 방안 들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보고 있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8위 종목 열어볼까요? 8위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이 네. 그때 당시 이제 8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좀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12%대의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장중에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근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셨을 때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특징주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아래 보셨을 때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현재 앞두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관련주에 해당이 되고 바이오 관련주이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임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전임상과 임상 1상까지는 그러니까 전임상은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임상 1상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임상 2상, 3상부터는 그러니까 2상부터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실제로 이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확률도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국내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2상 정말 간당간당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3상에서 보통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기준이 굉장히 높나 보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네. 2상을 성공했으면 3상도 무난히 성공을 하는데 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하도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왜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임상 관련주였습니다. 네. 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임상 관련주, 임상 3상 실패 내용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네.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관련주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임상 3상 실패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한가를 맞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임상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기술 이전 관련주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술 이전 관련주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임상이나 임상 1상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서 그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기술 이전 판매를 하는 내용인데 그 관련주들이 오히려 그 임상 관련주들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적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메드팩토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네. 메드팩토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저점이 어딘지 모르는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보면 안 되고요. 뭐 메드팩토나 아니면 팩트론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까지 아직 저점이 잡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에 오히려 차트를 넓게 펼쳐보신다 하더라도 아래 하단에 강한 지지가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저는 더 우리가 접근하기에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이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술 이전 관련주들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중에 탑10 종목 중에 8위는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상 관련주들은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기술 이전 관련주를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챙겨주셨네요. 7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조회에서 7위에는 어떤 종목 올라와 있었을까요? 7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2차전지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재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특징주라고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키워드 정도만 보시면 돼요. 동국산업이 삼성 SDI가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3월 6일 날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하게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월 6일 날에 나왔던 이 기준봉을 네, 좀 이제 유지해 준 상태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재료가 현재의 연속적인 움직임들 재료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서 현재 차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 12종목으로 봤었던 에코앤 드림이라는 종목과 굉장히 좀 유사한 현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유사하냐? 앞에 지금 매물대가 딱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6,700원을 돌파를 할 때에 거래량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매물을 소화하는 것에 대해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쌍봉 만들고 나서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봐보세요. 이렇게까지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차트를 좀 더 이렇게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봐보시게 되면은 앞에 지금 지속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할 때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매물대를 소화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후에 장대 양봉에서 매수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좀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이런 이제 눌린 구간이 나타났을 때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포인트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현재 6,700원대 매물대 존재하고 이걸 돌파할 때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중에서 7위가 동국산업이었는데요. 역시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매물대 앞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대응 방안 들어봤습니다. 6위 보도록 할게요. 미남쌤, 오늘 6위는 어떤 종목 올라왔을까요? 6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바로 네, 좀 해지형으로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동일하게 특징주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최근에 왜 상승을 했는지 어제자의 이슈가 나와 있네요. 보시게 되면 엘컴텍과 뭐 IT센이라는 종목이 금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SVB 이 파산 사태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이 선호심리. 네, 선호심리가 현재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표적인 뭐 금 같은 경우에서도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금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사업 가운데서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 그래서 헷지용인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헷지용, 헷지성의 네, 종목 테마성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오늘 지수가 상승을 했었던 명분이 뭡니까? 미국 정부와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현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한 차례 SVB 사태에 관련해서 좀 일단락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변동성 지수가 변동성이 큰 것처럼 종목도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SVB 관련해서 뭐 이런 내용 나오면 상승했다가 저런 내용 나오면 하락했다가 막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엘컴텍 같은 이런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중에 6위는 엘컴텍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반 왔네요. 5위 한번 만나볼까요, 미남쌤? 5위 어떤 종목이었어요? 5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시가총액 큰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제가 어제도 지난 수업에서도 실시간 탑10 안에서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막 이런 이제 시가총액 큰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검색 순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네. 삼성전자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5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수 추종지표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시총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한 356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전체 100% 중에서 지금 18%를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종목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 추종 지표로 본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아직 시장이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신규 매수 접근,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하나의 지표로 참고할 필요는 있지.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 요거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조회 탑10 중에 5위는 삼성전자였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5개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미남쌤이 이 종목마다 각각 다른 대응 방안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미남쌤께 장중에 어떤 종목 그리고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장중 브리핑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미남쌤과 장중에 함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4242번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브리핑 받아보시고요. 종목과 시장에 대한 또 대응 방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는 내일 종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실시간 종목 4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이 될 것인가? 주식 왕전! 인생도 주식도 마법처럼! @이름1 주식학원 수요일 2교시입니다. 미남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예고 영상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을 텐데 3월 27일입니다. 20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수익률 게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난장은 아니라 일곱 전문가 네. 전문가님들이 수익률을 대결하는 저희가 큰 초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미남쌤도 지금 출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각오 한마디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네. 저는 각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네. 각오라고 딱히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솔직히 그 수익률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종목 좋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종목들 확인하면서 함께 좀 이제 좋은 투자를 해 나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처럼 저는 미친 듯이 좋은 종목들 발굴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방송이 전 더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이 방송 네. 네, 남은 10분 좀 더 집중해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 달려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수익률 게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열심히 달려가겠다라는 위남쌤인데요. 그 수익률 게임 오시면은 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실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 주요 탑10 4위는 어떤 종목인가요, 위남쌤? 4위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입니다. 금양 그린파워. 네,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특징주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 종목이 상승한지가 나오는데 우선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현재 계속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나 보네요. 유럽 EU에서 지금 이 CRMA, 좀 전에 그 12 종목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죠? CRMA 발표를 앞두고 현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금양 그린파워가 SK 에코플랜트를 비롯한 SK 그룹과 현재 주요 협력사를, 협력사로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에서는 CRMA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셨을 때 지금 3거래일 정도 현재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나 아니면 품절주들이나 아니면 동전주들이나 네 이런 종목들 또는 당일에 나오는 개별 이슈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서도 오히려 지수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에서는 좀 높죠. 네. 지금 미장이 좀 불안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내일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지난 어제이죠. 어제의 장마감 근처가 가까워졌을 때는 오히려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전에는 주가 쭉 올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내리고 보면 보이실 것 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서 네, 마지막에 매물이 한번 출리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압력을 강하게 받는다라는 상황인 거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까라는 걸 보게 되면은 보통은 갭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갭은 메우러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제의 종가와 오늘의 저가 구간에 현재 이런 갭 구간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제자의 종가 가격이 21,000원입니다. 그래서 21,000원대가 강한 지지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오히려 단기적인 방망이를 짧게 잡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2차전지 관련주였습니다. 4위는 금양 그린파워였고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해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조회 탑10 종목 3위 열어보도록 할까요? 3위 같은 경우에는 SPG라는 종목입니다. SPG. 네, SPG.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정밀 감속기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분야인데 우리 국내의 넘버원입니다. 네, 그쪽 분야에서는 네. 넘버원인 종목이고요. 지금 SPG 같은 경우에서 자, 특징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특징주를 이제 검색을 하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기업 A사,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하진 않았는데 A사에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막 몇 종목이 뽑히고 있습니다. 근데 SPG라는 종목이 삼성과 그리고 LG와 그리고 현대차의 주요 협력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SPG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네, 제3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 상승 신고가에 대한 초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SPG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근데 네, 현재 재료가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서도 시원하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우리 역사적 신고가 관련해가지고 뭐 몇 종목 봤었죠? 셀바스 네. AI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봤는데 반면에 이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네, 좋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이제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역사적 신고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강한 좀 지지 구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2,000원대, 네, 여기 구간을 한 차례 좀 이제 눌려주는지 그 눌림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PG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차 모멘텀을 타고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실시간조의 탑10 종목 보고 있는데 이제 2위, 1위 두 종목만 남겨놓고 있네요. 미남쌤, 2위 한번 체크해볼까요? 2위랑 1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2위가 에코프로 BM이고 1위가 에코프로입니다. 월요일 수업도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게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특히 에코프로가 뭐 급등세가 너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 네, 왜냐면은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막 10%, 20% 급등이 우습게 나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진입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보유자의 철저한 보유자의 영역인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를 모르시죠? 예,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최근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명분으로 작용을 하는 게 그 EU의 CRMA. 네, 그러니까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현재 내일인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앞두고 지금 관련주로, 그러니까 수혜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히려 이렇게 거래 대금이 고가권에서 이제 터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을 내는 힘을 내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은 죽어도 못 팝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BM과 에코프로가 바로 오늘의 실시간 탑10 1위와 2위를 다시 한번 차지한 종목이었습니다. 저희가 미남쌤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종목 10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 종목들은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만나봤습니다. 미남쌤, 저희가 수업은 이번 주에는 수요일이 마지막이잖아요. 일주일에 딱 두 번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이외에도 계속 시장은 계속된단 말입니다. 또 내일 시장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시장 체크를 좀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종목 관련해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그 순간순간에 종목들을 막 검색을 하시면서 매매를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모멘텀도 좀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이제 분석들도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시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솔직히 종목보다는 저는 시황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에서는 확인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진행이 되는 FOMC가 우리 가장 픽 이벤트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뭐 금리 원래는 기존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금 이 SVB 사태로 인해 가지고 베이비 스텝 또는 동결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FOMC에서 이제 정하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연준이 파월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래서 그런 이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천천히 네, 확인하면서 가시면 좀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황에 집중하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미남쌤이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수업은 마지막이지만 내일 그리고 금요일장 장이 열릴 때마다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아래 방법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내일 종목이라고 7글자 검색해주시면은 미남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나오고요.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 4242번 누르면 입장하시 수가 있겠습니다. 미남쌤과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였었고요. 저희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